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롬더스트릿의 정한별입니다. 오늘 저희가 할 운동은 당기기와 코어 두 가지를 합친 슈퍼세트인데요. 당기기는 레귤러, 클로즈, 와이드 그립 순서로 풀업 진행할 거고요. 코어 같은 경우는 이 풀업 동작이 각각 끝날 때마다 철봉에 그대로 매달린 상태에서 니레이즈를 턱걸이와 같은 개수로 하고 내려올 예정입니다. 만약 집에 철봉이 없으신 분들은 이퀄라이저 바와 같은 낮은 봉에서 인버티드 로우 형태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니레이즈 또한 행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땅에서 리버스 크런치의 형태로 진행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동작 설명은 굉장히 단순한 동작들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짚고 바로 운동 들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순서는 레귤러 그립 풀업입니다. 일반 형태의 그립으로 어깨 넓이에서 그대로 올려서 철봉을 잡은 뒤 턱걸이를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클로즈 그립과 와이드 그립은 말 그대로 그립의 형태만 바뀌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 영상에서 짧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레귤러, 클로즈, 와이드 그립의 풀업이 각각 끝났을 때 철봉에 그대로 매달린 상태에서 니 레이즈라는 걸 진행할 겁니다. 무릎을 골반보다 높게 올려주시는 동작이고요. 이때 무릎이 골반에서 딱 멈추게 되면 복근이 실질적으로 쓰이지 않고 사실상 하체 근육만 쓰게 되기 때문에 무릎을 골반보다 조금 더 말아서 올려준다는 생각으로 이 니레이즈를 진행해 주셔야 확실하게 복부에 자극을 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운동의 세트 구성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레귤러, 클로즈, 와이드 그립 풀업을 각각 7개씩 진행할 거고요. 7개씩 진행할 거기 때문에 니레이즈 또한 첫 세트에는 7개씩 따라올 겁니다. 그렇게 레귤러 그립 후에 니레이즈, 클로즈 그립 후에 니레이즈, 와이드 그립 후에 니레이즈 7개씩 3번을 하면서 이 각 동작마다 1분씩 휴식을 취해줄 거고요. 이렇게 3개의 세트가 끝나면 1분 30초를 쉰 뒤에 이거를 5개씩 한 번 더 돌리고 끝을 낼 거예요. 개수가 적기 때문에 오늘 운동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 신경 쓰셔서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운동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레귤러 풀업 7개입니다. 시작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그 상태에서 바로 니레이즈 해야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1분 휴식 후에 바로 클로즈 그립 풀업 7개와 니레이즈 7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5초 남았습니다. 준비해 보실게요. 클로즈 그립 풀업 7개, 니레이즈 7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똑같이 1분. 1분 휴식 후에 와이드 풀업 7개와 니레이즈 7개를 해주시면 첫 번째 사이클이 끝나겠죠. 그럼 그 이후에는 1분씩 우리가 쉬었잖아요. 그거보다 조금 더 긴 1분 30초 휴식 후에 레귤러, 클로즈, 와이드 순서로 똑같이 대신 5개씩 진행하고 마무리할 겁니다. 짧지만 강렬하게. 혹시나 이것만으로 운동이 안 되는데요 하시는 분들을 댓글로 질문을 좀 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지난주에 올라왔던 루틴을 바로 또 진행해 주시면 돼요. 실제로 당기기 한 날 당기기만 할 필요 없습니다. 당기기를 진행하셨고 그로 인해서 몸이 좀 열이 올라왔다 하시는 분들은 지난주로 가셔서 또 밀기 운동 한 세트 더 진행해 주시고 오늘의 운동 마무리 하시면 딱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5초 정도 남았는데요. 준비하실게요. 와이드 그립 풀업 7개 이후 니레이즈 7개 들어가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와이드 그립 상태에서 그대로 니레이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이번에는 말씀드렸던 대로 1분 30초. 1분 30초 휴식 이후에 두 번째 사이클 들어갈 거고요. 자, 앞선 세트 진행하면서 약간 느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개수가 너무 느리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두 번째 사이클은 조금은 빠른 템포로 가져갈게요. 왜냐면은 풀업은 그렇다 쳐도 이 니레이즈라는 동작이 느리게 하면 되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 오히려 약간의 반동, 약간의 리듬감을 추가해서 진행하면 조금 더 쉽게 진행을 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그런 부분 좀 짚어서 한번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30초 정도 남았는데요. 두 번째 사이클은 제가 뒤로 돌아서 진행을 해볼게요. 니레이즈는 앞을 보고 할 테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슬슬 준비하시고 먼저 레귤러 풀업 5개 이후 니레이즈 5개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니레이즈 5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1분 휴식 해줘야겠죠. 자, 니레이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난 코어 영상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겠지만 이 복부 근육의 수축이 자체가 특정 각도 이상을 넘어가면 하체 개인만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런치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생각하면 바닥에 누워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체를 끌어올릴 때 적당히 그 복근이 확실하게 수축되는 정도로만 수축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반대로 철봉에서 할 때는 하체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상체는 계속 펼쳐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작 자체가 무릎이랑 골반이 더 상체 쪽으로 말려 올라올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확실하게 복근에 자극이 가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실 거예요. 다음 동작 클로즈 그립 풀업 5개와 니레이즈 5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돌아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여러분. 두 번째 사이클 또한 마지막 동작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할 점은 이 난이도가 쉽고 어렵고는 중요한 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난이도가 너무 어렵다면 처음 말씀드린 대로 리그레션 동작인 인버티드 로우와 리버스 크런치 형태로 바닥에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내가 너무 쉽다 하시는 분들은 이 두 번째 사이클이 끝난 이후 다시 첫 번째 사이클로 돌아가서 한 바퀴 더 도시면 난이도를 올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스스로 확실하게 나를 더 강하게 만드시고 싶은 분들은 딱 할 수 있을 때 빡빡 쪼아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당기기만 하니까 요 정도만 하니까 좀 시시한데요? 하시는 분들은 지난주 영상으로 가셔서 밀기도 한번 같이 진행해 주시면 확실히 도움 되실 겁니다. 자, 5초 정도 남았고요. 마지막 와이드 그립 풀업 5개와 니레이즈 5개로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니레이즈 마지막 5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 당기기와 코어 운동 세트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모두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맨몸 운동이라는 게 정말 슈퍼 세트로 진행하기 최적화된 운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로 난 성에 차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이 해당 세트를 한 바퀴 더 돌리시거나 혹은 지난번에 올라왔던 프롬 더 스트릿의 밀기 앤 코어 운동 등을 활용하셔서 한 세트 정도 더 진행하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에 저희 영상 보고 함께 운동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달아주시는 댓글과 좋아요 그리고 구독 이런 것들이 저희가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 운동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다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프롬 더 스트릿의 정한별이었습니다. We'll be right back.